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고객 확보 및 관리 방법을 강의를 하는 윤현정 코치입니다. 제가 1편에서도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요. 지금 방역 수칙에 맞춰서 저희가 그잘 맞춰서 지금 강의를 좀 하고 있고요. 지금 저는 이제 세일즈 코칭 쪽에서 이제 하고 있는 코치고요. 세일즈 코칭을 하다 보면 사실은 대면 쪽에서도 하지만 요즘은 비대면 시대다 보니까 비대면 관련된 쪽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원은 그 고객을 그럼 어떻게 확보하는지, 그럼 그 고객을 확보하는 앞서 고객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약간 속성에 대한 걸 했다면 두 번째 시간은 그러면 정말 우리 사장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고객 관리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저희가 이제 고객에 대한 종류를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고객은 제가 네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에는 구매하지 않는 우리가 말하는 잠재 고객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그 고객이 구매해서 사용을 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그냥 신규 고객, 이제부터 내 고객이 됐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고객이 매주 나한테 이용을 한다. 또는 계속 물건을 또 사러 온다 또는 서비스를 활용한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는 단골 고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이용 횟수가 넘어서서 더 넘어서 단골을 떠나서 여기 가면 되게 좋대 이러면서 홍보를 해주는 사람을 저희는 그런 충성 고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어떤 매장을 오픈하거나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할 때요, 충성 고객이 많을수록 진짜 이 사람은 나의 찐팬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우리 사장님들이 더 매출에 또 극대화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사실 이거를 되게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장에 어떤 매장을 운영하느냐, 그다음 어떤 속성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거를 잘 해결하시고 또 그걸 관리하시는 분들이 결국은 여기는 정말 탄탄하게 간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시간은요, 고객을 알면 매출이 오른다. 그래서 두 번째 고객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첫 번째 시간은 얘기를 드렸는데, 그러면 제가 이제 예를 들어 매장을 오픈을 했어요. 내가 진짜 이 공간에 상권을 분석을 해서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이 가게를 오픈을 딱 했는데, 오프라인 매장에서 할수 있는 한계 말고 플러스 온라인까지 내가 업계에 이렇게 같이 맞춰서 발맞춰서 했다고 치면, 뭐 처음에는 홍보도 했고 온라인 광고도 했고, 또 우리가 말하는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또 활용해서 내가 오픈을 해서 이렇게 홍보를 해서 고객이 막 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고객이 줄어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왜 고객이 떠났을까요? 어떤 매장은 고객이 처음엔 없었는데 왜 고객이 또더 유입이 될까요? 사실 이게 가장 우리 사장님들한테 가장 큰 핵심이고 또 숙제인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매장을 딱 오픈을 했을 때 처음엔 호기심으로 제가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호기심으로 가서 여기는 뭐 하는 곳이지? 이곳은 뭐지? 하고 고객을 유입이 돼서 갔으면, 그 다음에 첫 번째 느끼는 건그 분위기에서 여기는 정말 품질이 다르구나. 여기는 맛이 다르구나. 여기 옷은 좀 다른 것 같아. 여기 물건은 다른 것 같아. 당연히 그 물건이나 내가 판매하고 하는 서비스나 이런 여러 가지에 따라서 첫 번째 달라지는 건 맞아요. 그런데 두 번째는 내가 좋은 친절하고 좋은 걸 드리긴 했는데 고객이 떠나는 이유가 있는데요. 불편해서 떠난다라고 합니다. 뭐가 하냐고요? 첫 번째, 맞지 않은 것들, 나한테 맞지 않은 거, 내가 좋아하지 않은 거라서 떠날 수도 있지만, 고객이 왔을 때 또는 물건을 샀을 때 우리가 말하듯이 그냥 잊혀지는 거죠. 그래서 가장 무서운 건 고객이 왔는데 떠나고 그다음에 그 매장이 잊혀지는 순간 매장이 문을 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있는 곳에 이제 선릉인데 많은 곳이 많이 바뀌어요. 정말 여기 매장이 이렇게 벌써 있었는데 벌써 사라졌나? 또 새로운 곳이 왔나? 그럼 저는 이제 약간 탐색처럼 가거든요. 다 물건도 사지도 하지만 먹기도 하고 막 이렇게 보는데, 그랬을 때첫 번째 분위기에서 봤는데, 두 번째 맛도 괜찮은데, 세 번째 잊혀지는 건 고객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를 들어 오늘 여기 매장에 어떤 매장에 가서 한큰 뭔가를 많이 샀어요. 그러면 그 매장에서는 기본적인 단가의 매출보다 더 많이 샀으면 저는 무슨 고객이 되죠? 일단 신규 고객에서 조금 더 많이 샀네? 말하는 VIP 고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VIP 고객에서 샀는데 어느 날 차고 나서 다음 날이나 뭐 3일 안에 문자가 오는 거죠. 누구누구 고객님, 그때 사셨던 물건 잘 마음에 드시나요?
아니면 샀던 신발, 뭐 옷은 괜찮으신가요? 그런 메시지가 저한테 딱 들어오면 저는 아마 생각할 것 같아요. 어? 이 사람이 나를 아나? 어? 여기가 나를 고객 관리를 하네? 그러면 만족감으로 가는데,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샀는데, 그냥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 사실은 시간적 여유도 필요한 거고, 우리 사장님들이 고객 속성을 제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야 고객은 떠나지 않고, 플러스 또, 아, 여기도 괜찮네 하면서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그냥 단순히 판매하는 게 아니라, 내가 판매를 하고 할 때 어떻게 가치를 전달해서 유입이 되는지를 고민하시는 게 고객이 떠나지 않는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당연히 고객 만족이라고 하는 CS는 당연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거, 나 서비스 잘 받았네, CS 잘 받았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물건 하나를 팔더라도 이 물건에 서비스를 같이 얹어주면 이곳은 찾아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면 떠나가는 건 당연해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고객 만족, 고객 서비스는 뭔가 봤더니, 회사 중심으로 만드는 거, 그냥 예를 들어 물건을 만들었을 때도, 아, 우리가 그냥 회사에서 이 제품을 많이 판매하고 홍보해요, 또는 내가 이 가게에서 매장에서 오픈을 할 때, 아, 이건 이렇게 판매하고 싶어요. 물론 회사 중심으로 판매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수한 당연 제품을 판매를 하죠. 그리고 우수한 제품도 어떻게 DP냐 하느냐에 따라, 내가 밀고 싶은 거 위주에 따라 많이 판매를 하거든요. 우수한 제품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제품을 샀을 때 우리가 말하는 합리적인 가격이 되게 중요해요. 내가 물건을 하나 산다고 쳐요. 고객님한테 내가 이 옷을 하나 사는데, 만약에 이 옷이 너무 말도 안 되게 비싼 옷이면 저는 주저할 것 같아요. 물론 좋은 가격에 좋은 퀄리티가 있고, 그렇다고 하면 살 수 있는 것도 맞지만, 나한테 맞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나는 일반 직장인인데 너무 좋은 것만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가격인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매장을 오픈하시거나 또 우리 사장님들이 또 뭔가를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건, 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겟팅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이 가게에서 제일 많이 판매하고 싶은 게 A고, 판매하고 싶은 게 B다. 그러면 이것보다 저렴한 A, 그것보다 조금 높은 C를 둔대요. 그래서 어떤 레스토랑에 보면 뭐 이렇게 코스별로 ABC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타겟팅은 제일 많이 판매하고 싶은 게 B인데, 그것보다 조금 더 저렴한 A도 파는 거고, 그것보다 또 높은 C를 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갈 때 물건을 살 때 A면 조금, 그러면 그것보다 조금 높은 가격, 아니면 너무 높은 가격은 부담스러운, 그러니까 중간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를 제안할 때도 저도 어떤 판매를 하거나 할 때 전략이라고 하면 세 가지 정도를 좀 트라이해서 이 중에서 밀고 싶은 거를 중점으로 하거든요. 그랬을 때 고객은 아, 적당하게 합리적이구나 라고 했을 때 물건을 고르게 돼요. 그게 서비스가 됐든 뭐가 됐든. 그리고 요즘 저도 제일 선물하는 것 중에, 여자분들이 의외로 꽃을 받는 걸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의외로 남자분들이 꽃은 남자들한테만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저는 이제 여자분들한테도 어떤 기분 좋은 이벤트 때 선물을 많이 하는데, 제가 가는 꽃집에, 사무실 앞에 있는 꽃집에 가면요, 길 건너 꽃집에 가면 거기는 이런 게 있어요. 스티커가 있더라고요. 오늘은 너가 가장 이쁜 날, 오늘은 너가 가장 좋은 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걸 꼭 붙여서 가거든요. 합리적인 가격도 중요한데 가성비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이거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인지, 좋은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까지 더 하나 한다면 매출이 좀 극대화가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말한 저 가성비 알죠? 가격 대비 성능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합리적인 용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 가게 상황에 맞게, 상권에 맞게 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객 만족을 했을 때 또 마지막으로 볼 거는, 구매를 했어요. 제가 물건을 샀어요. 그러면 요즘 그런 거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냥 물건 구매하시고 나서, 또는 어떤 서비스를 받고 나서, 서비스 평점은 몇 점일까요? 5점 중에, 아니면 10점 중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일반적인 그냥 고객 만족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고객 경험은요, 지금은 그래서 CS라고 합니다. 만족을 더 넘어서 범위가 넓은 거를 CS라고 하는데, CX라고 하는데요. CX는 고객 경험이에요. 그래서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라고 해서, 고객이 만족을 더 넘어서 경험을 통해서 얻는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요즘 저희가 제일 많이 아는 프랜차이즈 중에서 그 커피 프랜차이즈 아시죠?
그 초록색으로 된 그 프랜차이즈에서는요, 자기는 그들은 그 뭐라고 말하냐면, 저희는요 고객 경험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템도 많이 판매를 하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커피가 좋아하는 것보다 그곳에서 먹는 걸 더 중요한다. 그곳에서 먹고 그곳에서 느끼는 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결국은 회사 중심보다 고객 중심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결국 고객 중심은 고객이 경험하는 거를 느끼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하고, 또 두 번째 보면 맞춤형 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거기는 그런 거 하죠. 저도 이제 출근길에 가면서 이제 지하에서도 많이 이용하지만, 가끔은 저의 특별한 날에는 이용을 하는 것 중에 주문을 또 빨리 하면서 뭐 얼음도 빼고 뭐도 더 넣고 이렇게 편리하게 내가 원하는 거를 편리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 그게 이제 맞춤형 제작이거든요. 맞춤형 제작 중에서 저희 이제 남편이 옷을 양복을 입는 일을 하는데 소매가 팔이 남보다 조금 더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옷을 사면 조금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맞춤형 제작을 하는 셔츠를 좀 많이 활용하는 편이에요. 그럼 이왕 맞췄을 때 뭘 하죠? 이름을 새기거든요. 이름을 새겨서 나만의, 우리 남편만의 위한 거를 제가 좀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 사실은 가격도 가격이지만 맞춤형 제작이다 보니까 편리해요. 그리고 내가 이미 주문한 게 있으면 또 예를 들어 셔츠가 떨어졌으면 그냥 전화로 주문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그런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고객님 그러면 제가 이렇게 전화를 해서 말했을 때 그때는 조금 이랬는데 소재가 그것보다 조금 더 괜찮은 건 없나요? 아니면 시원한 건 없나요? 여름에 활용하는 건 없나요? 이렇게 하면서 고객의 그냥 만족도를 더 넘어서 그 넘어지를 넘어서 설명하고 하는 거다 보니까 제가 그곳을 좀 더 많이 활용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성비보다 가심비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결국은 매출을 또 극대화하는데요. 결국 고객 만족이 거기서 넘어서 경험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 동의하는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합리적인 가격보다 고객이 인정하는 가격이에요. 이거는 저렴하다? 이건 비싸다? 이런 대중적인 거 말고, 아, 내가 이렇게 합리적인 셔츠, 내가 원하는 셔츠를 구매하는데 저 정도 고객 금액이면 괜찮다. 그럼 당연히 고객이 들어왔을 때 고객이 파악을 해서 아, 이 정도는, 아, 이분은 이 정도의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그럼 예를 들어 그런 것 같아요. 매장을 제가 갔어요. 그러면 이렇게 천천히 보고 있는데 점원이 와서 저한테 얘기하죠. 고객님 혹시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저한테 와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찾아봐 드릴게요 해서 제가 아 그럼 저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했어요. 그리고 보다 보니까 저 이 정도 이거 좀 셔츠 괜찮은 거 있을까요 했는데 점원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 컬러는 원하시는 거 있으실까요? 또는 이 중에는 이 컬러가 세 가지가 있는데 고객님 괜찮아 하시는 거 평소에 가지고 계신 그 치마나 뭐 바지는 어떤 게 있을까요? 하고 맞춤으로 얘기해 주는 점원이 저는 맞아요. 그럼 저는 갖고 있는 옷 중에 제가 무채색이 좀 많으니까 화려한 거 말고 뭐 이런 거 이렇게 맞춤으로 하다 보면 아, 이 점원은 저한테 관심이 있고 또 제가 갖고 있는 아이템 중에서 원하는 걸 매칭을 하는구나 하면 저는 그거를 구입을 하거든요. 그게 동의하는 가격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고객은 어느 정도 제가 이렇게 전했어요. 그랬더니 저는 이것보다 조금 저렴한 거, 그러면 고객은 거기에 맞춰서 하게 되면 구매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거 말고 고객이 동의하는 가격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고객 경험 중에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사용 전, 물건을 사기 전에부터 사용하는 중간에 또 사용 후까지 연결되는 서비스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거든요. 그게 요즘은 대세가 이제 CS라고 하는데, CX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제가 배달앱에서 맛집 리뷰를 찾아서 물건을 주문을 딱 했어요. 그러면 사용 전에 뭘 보겠죠? 리뷰를 보는 거죠. 리뷰가 그냥 단순히 맛있다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감동하는 서비스가 있었던 리뷰를 본 거예요. 아, 그러면 내가 오늘 떡볶이를 먹고 싶었는데 그 떡볶이 집에서 아, 나는 조금 매운 거를 좀 원했다. 그런데 그 매운 거에 대한 리뷰를 쫙 든 걸 보고 근데 그 중에 사장님이 이렇게 센스 있게 뭔가를 같이 해줬다. 그러면 사용 전에 아, 이거에 대한 거를 인지한 다음에 제가 그걸 주문을 해요. 주문을 하고 하는 순간 띵동 하면 뭐가 오죠? 얼마 뒤에, 몇 분 뒤에 어떻게 배달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음식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아, 사용 전부터 기대를 해요. 아, 이게 30분 뒤에,
40분 뒤에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오겠구나. 그렇게 하면서 기대를 하고요. 그 다음 물건이 딱 왔어요. 왔는데 역시나 리뷰와 마찬가지로 아, 사장님이 정성스린 손편지와 함께 이렇게 드시면 더 맛있습니다. 만약에 눅눅해졌으면, 만약에 튀김을 같이 시켰는데 눅눅해졌으면 공기를 열어서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뭐 이런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면 먹는 중간에도 제가 즐거울 것 같고요. 저는 그러면 사진을 찍어서 글은 많이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사진을 꼭 찍어서 올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마디는 하죠. 별 다섯 개 중에 뭐 다섯 개 하면서 정말 감동했습니다 정도는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용 중간에도 고객이 만족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사용 후에는 뭐라고 하죠? 오늘 잘 드셨으면 저 물건이 왔어요. 그러면 리뷰를 당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리뷰를 담았어요. 그러면 사장님이 거기다 이어서 아, 정말 맛있게 드셨으면 정말 저도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하면서 사용 후에도 만족도와 함께 그거를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그러다 보니까 만족도가 높아졌거든요. 그게 그냥 단순히 만족을 떠나서 경험한 것을 나누고 경험한 것을 나만 나누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고객들한테 이어지게 하는 게 되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거고요. 또 제가 강의 중에 봤더니 고객의 만족을 높이려면 공감대 형성도 굉장히 중요해요. 네, 맞아요. 제일 중요한 건 공감된 것 같아요. 다 단순히 그게 아니라 아, 고객님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사례 중에 치킨을 제가 어떤 분이 많이 이용하시나 봐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은 이렇게 고객 관리하는 것 중에 이분이 치킨무를 빼달라고 한 거예요. 전화로 이제 주문을 했었나 봐요. 그랬더니 아, 그러면 이 치킨무 대신 다른 걸로 좀 서비스를 넣어드리고 싶은데 혹시 드시는 소스가 있으시면 소스를 넣어드릴까 해서 넣어드린 거예요. 또는 음료수를 더 드렸던 거예요. 그러면 다음번에 전화로 하거나 어플로 할 때 그 전화번호가 요즘 뜨면 다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 그때 치킨무 안 드셨는데 혹시 치킨무 또 빼드리고 대신 음료를 드릴까요? 아니면 이 소스를 드릴까요? 그렇게 메시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 여기 매장은 편리하구나 또는 더 넘어서 나를 생각하는구나 하시면서 저는 거기를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그 다음에 만족도가 당연히 높으니까 뭘 하겠어요? 아, 사장님 진짜 맛있게 잘 먹었고요. 사실 저 치킨무 너무 아까웠거든요. 안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되면 쓰레기가 되잖아요. 치킨무 안 먹었는데 대신 제가 좋아하는 소스 주셔서 저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까? 자동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그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고객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내가 매장에서 뭔가를 할 때 내가 고객이라면 이렇게 했을 때 뭐가 좋을까? 아니면 이렇게 했을 때 그 다음에 리뷰를 달게 하는 게 뭐가 있을까? 정말 작은 차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용 후에도 더 중요한 것 같고 사실 사용 중도 있지만 전부터 기대하는 효과가 있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고객을 많이 잠재된 고객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신규 고객도 해서 단골 고객을 했는데 이 고객이 이탈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일곱 가지 정도를 그냥 간단하게 나열을 해봤는데 첫 번째가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쿠폰이에요. 쿠폰. 아시죠? 뭐 예를 들어 커피숍을 운영하면 10번 오시면 한 번 서비스. 이건 정말 당연하게 쿠폰을 안 주면 또 서운한데 요즘은 그래서 종이 쿠폰 아니고 뭐 이렇게 전화번호 눌러서 하는 것도 있지만 만약에 하나 더 팁이요. 만약에 물론 이런 서비스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내가 8개의 쿠폰 또는 9개의 쿠폰이 되고 쿠폰이 달성이 됐을 때 문자가 왔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알림 문자. 알림, 고객님 쿠폰이 달성되셨는데 오셔서 꼭 시원한 음료 드세요. 또는 아, 지금 10번 이용하셔서 무료 이용권이 가능하신데 원하실 때 오셔서 하세요. 그냥 단순히 쿠폰 발행이 아니라요. 차별화된 쿠폰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처음에는 그냥 잠재 고객이 우리 고객 매장으로 오게끔 그냥 정말 가격 할인에 대한 쿠폰이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 여기는 나만을 위한 거다라는 느낌을 오는 순간 아, 나는 여기 방문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 그런 쿠폰을 많이 하잖아요. 생일 쿠폰. 그런데 생일 쿠폰을 넘어서 고객님 저랑 연결된 지 벌써 6개월이 됐어요. 물론 이러면 너무 싫을까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고객님 저희 매장을 이용한 지 벌써 한 달이 됐네요. 벌써? 이렇게 어떤 메시지를 하나 조금 더 하게 되면 조금 다른 쿠폰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고객은 기억을 하거든요. 아, 맞다. 내가 그랬지. 내가 그때 이용했지. 아, 내가 벌써 이렇게 쿠폰이 있지. 근데 만약에 그렇게 아니면 잊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차별화된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고객관리 프로그램들을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처럼 수기로 뭔가 해가지고 하는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어떤 관리 프로그램 되게 많은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정리가 되고 그 어떤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으면 소비 패턴에 따라 이 사람은 내 매장을 얼마나 이용하는지, 한 달에 몇 번을 이용하는지, 그리고 사용했을 때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물론 금액에 따라 내가 VIP로 따로 관리해야 되는지, 아니면 조금 더 업셀을 해서 내가 조금 더 다양하게 판매를 해야 되는지, 이런 패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번거로우시거나 조금 비용이 들 수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간단하게 메모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치킨무를 드시지 않는 분이라면, 그런 코멘트가 되어 있는, 고객 관리가 되어 있다면, 아, 오케이님, 지금 이거 대신 이거, 이런 서비스를 하다 보면, 아, 편하기 때문에 더 유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 되게 많으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떻게 VIP 고객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쿠폰 발행이나 고객 관리 프로그램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별 문자가 되게 중요해요. 아, 다른 사람한테 전부 다 오는 문자가 아니라 나만 주는 거구나. 그리고 이 매다 그 매장은 이렇게 댕겼지, 이런 메시지가 되게 중요한데요. 요즘 우리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 음식점이라고 하면 30년째 이어온 무슨 가게입니다. 물론 30년째에 대한 키워드가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소상공 우리 사장님들처럼 어떤 아이템이 있어서 내가 오픈을 하고 내가 어떤 아이템을 막 이렇게 이어질 때 보면 나만의 아이덴티티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가게에 없는, 내가 프랜차이즈 매장이면 물론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되게 많지만 그게 아니라 그러면 나만의 위한 거, 아, 우리 가게는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치와 함께 고객님하고 함께 하고 싶어요 라는 메시지가 담긴 그런 문자를 보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맞다, 그 사장님은 커피 하나를 하도, 아, 진짜 우리 단순히 그냥 진짜 매일 먹는 커피가 아니라 커피를 먹을 때 커피의 향까지 느껴지는, 뭐 이건 좀 과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아이덴티티가 있으면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어떤 물건을 사거나 또는 어떤 매장에 가서 할 때 그곳에만 가면 있는 곳이고 또는 나를 기억하는 곳에 가게 되거든요. 물론 아직 친밀성이 안 되는데 너무 과하게 하거나 과한 문자 폭탄으로 오면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긴 하지만, 그게 아니라, 아, 이곳의 사장님의 마인드는 이랬고, 아, 여기는 물건을 하나를, 제품을 하나를 생산을 하더라도 고객의 눈높이로 고객이 필요한 걸 한다는 생각이 들면 찾아오는 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개별 문자를 보낼 때도 다른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대면 현장에서 있었을 때 문자를 보낼 때 그런 얘기를 해요. 고객 관리에서 첫 번째, 이제 고객 관리는 끊임없이 내가 일을 하고 있고 내가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되게 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오늘도 어떤 메시지를 하나 받았어요. 어떤 문자냐면, 제가 이제 지방에 어디 갔다 오다가 그 휴게소 안에서 매장에서 옷을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신기하게 때가 되면 문자가 들어와요. 문자가 들어오는데 그냥 단순하게 문자지만, 제가 지방에 저쪽에 갔는데, 분명히 제가 그 사장님한테 서울 사람이라고, 서울에서 있고 자주 안 간다고 했는데 문자가 오니까, 아, 그쪽 지역에 가면 꼭 이 휴게소를 들려서 가보고 싶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억에 남는 내용과 기억에 남는 메시지를 하나 첨부해서, 아, 난 이 사람을 좀 보고 싶다, 꼭 이곳에 가고 싶다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개별 문자가 중요하고, 중요한 건 또 가격 할인이에요. 물론 처음에 고객이 유입될 때는 우리가 말하죠. 쿠폰이나 전단지를 제작해서 하거나 뭐 어떤 사회관계망을 통해서 내가 홍보를 할 때 가격 할인을 가장 많이 쉽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거는 또 하나의 생각하실 게, 물건을 내가 그런 얘기 하시죠. 아, 난 정말로 정성스럽게 또는 어떤 음식을 하시거나 어떤 뭐 꽃을 판매를 하시거나 할 때 단순하게 가격만 할인한다고 해서 고객들이 올까요? 왜? 그것도 경쟁이기 때문에 가격 할인을 한다고 해도 과하지 않는 특별한 이벤트가, 특별성. 고객님, 오늘 아침 이벤트. 예를 들어, 그래서 요즘 뭐 미용실이나 이런 데서 많이 하죠. 아침 특가. 이런 것처럼, 뜻하지 않게 이 커피숍에서는 아침이 아니라 오히려 저녁에, 요즘 또 손님이 없으니까, 아, 저녁에 퇴근하시는 분한테 뭘관을 뭘 드린다, 이런 이벤트성 하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야 매출이 이어지고요. 또 요즘 이제 이런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2인이 4단계다 보니까 그런 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2인밖에 안 돼 보니까 저도 요즘은 테이크아웃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배달하는 것도 한계가 있으면 그냥 기억이 나서 내가 집에서 조금 먹을 수 있는 거 할 때 당연히 방문 판매, 그러니까 포장했을 때 하는데 전화로 하거나 아니면 사전에 뭔가 예약을 하면 할인해주는 가격 할인도 좋은 것 같아요. 고객님, 예를 들면 오전, 그러니까 하루 전인 뭐 당연한 거고 물건의 매장을 할 때도 먼저 사전에 예약을 하시거나 주문을 하시면 조금 더 할인해 드립니다. 또는 테이크아웃 하실 때 전화로 먼저 주문하시면 할인해 드립니다. 이런 가격 할인도요, 과하지 않지만 특별하다고 생각이 들면 고객들이 아 맞다 여기 맞다 전화로 하면 화장 할인이 되는데 그러면 매장에서도요 붐비지 않고 그 시간에 맞춰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온라인 오프라인도 다 맞춰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할인을 하는 것도 조금 고민을 하셔서 특별한 이벤트를 하시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제가 아까 CS 말고 CX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경험 판매가 또 되게 중요해요.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도 있지만 사용하는 중간에 그 다음에 사용하는 후도 중요해서 전기간의 만족도가 중요한데 우리는 되게 많이 착각하죠. 뭘 착각하냐면 사용 후에 리뷰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용 후에 리뷰라도 기대성에 사용 전에 내가 먼저 궁금증을 유발하는 뭐 메시지라던가 아니면 그러니까 제품을 주문하기 전에 이런 문구를 달아주면 제가 신경 써 드립니다. 또는 이런 여러 가지들을 좀 고민을 하시고 하다 보면 매출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는 또 그 고객이 이탈하지 않고, 아, 여기는 생각하는 곳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 전과 사용 중과 사용 후 전기간에 걸쳐서 고객이 만족하는 거, 결국은 고객이 만족하는 건 하나인 것 같아요. 아, 내가 좋은 느낌? 아, 여기는 다르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차별화라고 해서 그냥 서비스만 차별화가 아니라요, 품질만 차별화가 아니라요. 왜냐하면 너무 요즘은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난 진짜 맛있게 만들었고 정말 좋은 제품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전달하지 못하고 그거를 설명하지 않으면 어려운 것 같아서 어떤 가게는 그러더라고요. 요즘 이제 배달을 많이 하니까 메시지를 줄 때 그냥 단순 손편지가 아니라 제가 이 맛있는 음식을요 공사하기 위해서 뭘 했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나와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맛있게 드시고 아 정말 맛있게 먹었다라는 느낌을 받았으면 저는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누군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봤을 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같이 함께 보내면 저는 감동일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한 끗 차이인 것 같아요. 왜? 귀찮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긴 한데 그래도 중요한 건 귀찮더라도 이걸 하는 습관이 들이면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기간의 만족도를 기억하시고 하시고요. 우리가 또 얘기하죠. 휴먼 터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19 시대라 언택트 기술이라고 하는데 아까 제가 이어서 하는 거거든요. 손편지를 쓰는데 감성 터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손편지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손편지도 복사가 가능하다는 거? 저희는 이제 할 때 손으로 써요. 그리고 고객 이름은 쓰지 않고 쓰고 나서 복사를 해서 고객 이름 쓰는 경우도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에요. 요즘 뭐 그렇다 긴 걸 쓰는 게 아니잖아요. 간단한 메시지를 쓰더라도 하나를 써서 그렇게 같이 보내면 다를 것 같아요. 음식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뭐 저희가 만약에 이제 꽃가게를 하거나 어떤 선물을 하는 가게를 운영한다라고 하면 카드를 서비스로 좀 드릴 것 같아요. 고객님 오늘 선물하실 거면 그냥 가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메시지를 한번 써보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선물을 받는 사람도요 그냥 받는 것보다 이 메시지를 써서 받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뭔가 선물을 할 때 작더라도 포스트잇이라도 메시지를 써요. 그거를 우리 사장님들이 조금 더 고민을 하신다 그러면 내가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곳을 이용한 고객이 또는 이곳을 하는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받는 데 어떻겠다 생각하면 그게 조금 더 매출의 증대가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요즘 어플에서 그렇게 많이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여기는 신경을 썼구나. 이곳 사장님은 나를 생각해 주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물건을 쓰는 사람들이 조금 다르구나. 그 사는 사람까지 생각을 하구나 라는 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 사용하는 사용자 즉 고객이죠. 물건을 사가는 사람 또는 선물하는 사람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사람들이 만약에 내가 선물을 했으면 야 다르더라 거기 어디야
그렇게 해서 입소문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언택트라고 하지만 우리가 비대면이라고 하지만 거기에 감성 터치를 더 넣으면 그걸 저희는 휴먼 터치라고 해요. 그래서 그게 뭘까를 정말 아이템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합니다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 한번 고민해 보고 내가 뭔가 매장을 오픈을 하는데 또는 어떤 걸 하려고 고민을 하는데 나는 다른 게 뭘까? 저는 그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이제 세일즈를 했고 세일즈를 코칭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중요한 건 하나더라고요. 나는 어떤 사람으로 비춰줄까? 그러면 우리 매장을 찾는 고객은 내 매장을 어떻게 생각할까? 어떤 게 생각하면 좋을까? 그게 고객 관점이고 그게 결국은 고객 경험 CX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서비스를 떠나서 이곳을 이용하는 이용자, 고객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진짜 이곳은 다르다라는 느낌을 주는 게 좋을까를 고민하는 게 정말 고객 관리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휴먼 터치가 중요하고요. 중요한 건 제일 중요한 건 VIP 마케팅이에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백화점에서도 예를 들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물론 다양하게 판매하는 것도 중요한데 요즘은 맞춤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고 진짜 미용실도요. 예약을 해서 1대1만 하는 데가 있는데 의외로 그런 데 이용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거기 어떤 분한테. 아니 거기는 왜 가세요? 그랬더니 딱 하나. 비대면 시대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만나는 게 싫어서도 갑니다라고도 하지만 그냥 온전히 나만을 위한 시간, 그 다음에 소통을 해서 내가 원하는 관리를 받고 대우를 받았다라는 느낌을 받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결국은 고객들은요, 특권의식이라 하는 게 뭐 다양하게 특권의식이 아니라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이 돈을 지불하고 이 돈의 가치, 가심비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고객들을 뭐 A, B, A군, B군, C군까지 나누는 건 아니지만 내가 매출 증대에 있어서 저희가 다량으로 판매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입소문을 내서 잠재고객이 계속 들어오는 것도 중요한 건데요. 사장님 제일 중요한 건 뭐 아시죠? 뭐예요? 나는 VIP 마케팅 하고 싶어 하거든요. 하나를 팔더라도요, 생산성이 높은 거 팔고 싶고 하나를 판매하더라도 똑같은 서비스를 하더라도 조금 더 고급으로 하고 싶으신데 어떤 분은 또 얘기하잖아요. 나는 많이 팔고요, 고객이 다양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해요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다양으로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다 보면 다양하게 해서 다양하게 왔다가 그냥 물 흐르듯이 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단발성 고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발성 고객이 아니라 그 고객의 끝까지 이어지는 건 처음에 그냥 하나 샀던 고객이 두 개를 사고 두 개 샀던 고객이 세 개가 되고 이게 결국은 VIP 고객이 되는 건데요. 그럼 그 고객을 따로 관리해야겠죠.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쿠폰도 차별화된 쿠폰을 보내는 거죠. 고객님 오늘도 이번 주도 뭐 예를 들면 뭐 그렇게까지 하는 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물건을 구매하거나 음식점을 간다고 했을 때 조금 다르지만 조금 번거롭지만 고객님을 위한 마침 문자를 보낸다던가 이런 가격 할인을 한다던가 그런 쿠폰을 발행한다면 되게 다를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고객님 똑같은 마케팅이 아니라 아 나는 VIP인가 보다, 아 나는 조금 나은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 나 여기 조금 대우받나? 이러면서 또 오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당연히 어때요? VIP 고객들한테 고객님 혹시 만족스러웠으면 고객님이 우리 VIP 고객님의 그 메시지 하나가 저희 매출이 자주 의지하거든요. 이렇게 약간의 애교 섞인 얘기를 만약에 해준다라고 하면 저 싫어요 하실 분은 없거든요. 결국은 고객 관심에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 그 관심에서 매출이 증대가 되고 그 고객이 내 고객이 되고 내 편이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VIP 마케팅이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물건을 판매를 하더라도 B가 있지만 B 다음에 C가, C 다음에 D가 더 업을 하는데 처음부터 내가 이곳에 와서 막 물건을 사거나 비싼 물건을 사거나 아니면 좋은 걸 먹는 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내가 그게 만족도가 느끼고 아 이곳은 다르구나 하면 고객은 페이를 하고 특히 요즘 Z세대라고도 말씀드리고 지금의 흐름은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조금 더 이 돈 대비 효과적인 고객 관리를 받았는지 또는 이곳에서 느꼈을 때 단순히 먹는 걸 떠나서 만족감을 느끼는 정도가 아 여기는 사장님하고 소통이 되는 곳이구나, 아 내가 오늘 여기 주얼리샵에서 목걸이를 하나 했는데 아 맞다 내가 어제 그때 귀걸이를 못 샀던 게 생각이 나게끔 한다던가 그게 하나의 메시지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주얼리샵에 갔어요. 근데
여력이 안 돼서 오늘은 목걸이만 구매를 한 거예요. 근데 갈팡질팡할 수 있죠. 아, 저 반지도 마음에 들고 저 귀걸이도 마음에 들고 하는데 그거를 기억했다가 메시지를 보내는 건 어떨까요? 아, 오늘 그 산 목걸이 뭐 예를 들어 3일 전에 해야 돼요. 3일이 지나가면 잊혀지게 돼 있거든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고객님 오늘 구매하신 아니면 며칠 뒤 엊그제 구매하신 목걸이는 잘 예쁘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그때 같이 사용하시면 좋았을 귀걸이가 있었는데 혹시 생각나시면 들리시면 착용하시고 한번 가보세요. 또는 이런 메시지를 준다라고 하면 고객은 생각나서 올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더 이어서 내가 단순히 그냥 평범한 고객이 아니라 VIP 마케팅까지 넘어가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키는 이거 같아요. 충성 고객, 단골 고객을 넘어서 충성 고객이 많으면 많을수록 매출 핵심인데요. 결국 이게 VIP 마케팅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충성 고객은 단골 고객에서 플러스 나를 대신해서 홍보. 야, 거기 갔더니 사장님이 착해. 아니죠? 사장님이 친절해? 아니죠? 사장님이 맞춤식을 해? 라는 말이 들은 게 어떨까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홍보를 하고요. 그게 결국 제2의 내가 돼서 여러 사람의 효과가 되는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나 혼자 뭔가 하는 것보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매장 오픈을 했어요. 그러면 직원 교육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게 왜 중요해요? 제2의 사장이라고 하는 우리 직원들이 아 내가 없을 때 직원의 마인드가 아니라 사장님의 마인드로 아 조금 더 고객을 관찰하고 아 이곳에 이곳 마인드가 이러하니 그거를 전달하게끔 하는 게 결국 매출의 증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장님들이 그냥 단순하게 인센티브를 줘서 직원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게는 이런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고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고객이 사가는 사람이 이런 대우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메시지를 주면 직원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우리 사장님이 하나를 판매하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전 아닐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아, 우리 사장님은, 아, 이런 개념이고, 이런 명분으로 이렇게 장사를 하고 계시구나. 아, 이렇게 매장 운영을 하시게 되는구나.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곳에 직원으로서 일을 하다가 떠나더라도 그 매장을 찾을 것 같아요. 제가 되게 자주 가는 아까 말씀 잠깐 드렸는데 그 매장에 그 사장님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거기서 일했던 직원들이 손님으로 자주 오시는 거예요. 거의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자주 오세요? 했더니 편안하게 할 것도 두 번째고 그냥 이 사장님이 고객들한테 하는 행동을 보고 이렇게 또 이런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내가 이곳에 떠나면 찾아오고 싶은 곳이래요. 아, 찾아오고 싶은 곳이 결국은 우리 사장님이 그런 마인드를 고객한테 전달했고 아 직원들한테 전달했고 직원이 그걸 느꼈고 그러다 보니까 고객한테 접점에 있는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전달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충성 고객이 많아지는 효과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고객 관리에 있어서 되게 많아요. 다양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검색을 하시거나 그런 게 되게 많은데 중요한 건 나는 무엇을 판매를 할 건지 어떤 서비스를 줄 건지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비춰줄 건가 또는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은가 그게 가치고 그 다음에 명분이거든요. 똑같은 물건을 팔더라도 똑같은 뭔가를 하더라도 똑같은 게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차별화된 전략이고요. 똑같은 물건이 아니지만 다양하게 하지만 맞춤이라고 하고 좋은 물건을 판매한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이곳에 우리가 말하는 그죠? 생기를 불러넣는 뭐 그럴 수는 없겠지만 사장님의 마음 그 다음에 그 마음을 전달하는 메시지가 같이 있다고 하면 고객들은 이탈하지 않고요 오히려 이렇게 충성 고객이 생기고 어떻게 보면 정말 그런 거죠. 오늘은 음식점에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판매할 양이 떨어져서 문을 닫습니다 라고 했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리뷰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리뷰를 쓴대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고객 맛있게 드신 고객님 덕분에 제가 오늘 이렇게 매출이 다 빨리 끝나서 배달이 종료가 됐습니다. 오늘 오픈이 종료됐습니다. 제가 조금 더 신경 써서 조금 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같이 사용 전에도 한다고 하면 여기 진짜 괜찮은 곳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중요한 거 하나 핵심은 고객 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은 사장님의 마인드고요. 그 마인드를 어떻게 고객들한테 전달할까? 그게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결국은 매출의 증대고 고객 관리인 것 같습니다. 네, 오프라인에서만 가능하진 않고요. 사실 온라인 같은 곳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객의 매출이
판매를 했고 리뷰를 썼으면 사전에 리뷰 쓴 거에 댓글 달아준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아, 예를 들면 혹시 더 온라인에서 뭔가 구매를 할 때 이 제품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직접 이렇게 어떤 느낌으로 어떻게 원하는 거 말씀해 주시면 제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러면서 사전에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하다 보면 온라인에서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결국은 관심인 것 같고 나는 이게 어렵다가 아니라 나는 아직 온라인 어려워 하시는 분명히 사장님들도 되게 많으실 건데 관심인 것 같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거를 고객들한테 전달할까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 하고요. 어떻게 보면 뭐 다양하게 맞춰서 했으면 너무 좋겠지만 또 아닐 수도 있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우리 사장님들이 이렇게 매장을 오픈하시고 또는 오픈하시고 지금 하고 계신데 이 시대 속에서 지금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매출이 증대될까를 고민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고객한테 만족시킬까? 어떻게 하면 고객이 나를 찾는 게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두 다 대박나시고요. 좋은 일 많이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